안녕하세요.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질문받은 내용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이 채널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. 질문의 내용입니다. 선생님, 이익사회가 현대사회에 들어서 점점 그 비중이 커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저 이해가 돼요. 왜 가끔 학생들한테 저 이 질문 받거든요. 왜냐면 어떤 모의고사를 풀거나 선지 그리고 혹은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이 한 줄로 딱 설명이 돼 있어요. 현대사회에서 이익사회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말이죠. 그런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왜 라는 설명이 안 써 있죠.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. 자, 이제 선생님이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. 자, 공동사회가 뭐죠? 공동사회란? 의도성이 전혀 없습니다. 의도성 없이 본질적 결합 의지로만 결합된 집단을 우리는 공동사회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공동사회의 종류가 별로 없어요. 가족, 그리고 혈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친족들 이야기하죠. 혈연의 관계, 이런 문중이라든지 이런 혈족들, 그리고 지역사회.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또래 집단도 우리는 그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들 이런 집단도 하나의 공동사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어쨌든 실제로 메인으로 나오는 건 이 세 가지예요. 가족, 문중, 그리고 지역사회.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에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삶이 가족, 그리고 문중,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삶이 공동사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익사회의 그 개수 자체도 늘어납니다. 학교, 학원, 동호회, 그리고 무슨 무슨 이익 집단, 그리고 시민단체 엄청 많아졌어요. 그리고 한 개인이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집단을 봤었을 때 이익사회의 개수가 훨씬 더 많죠. 학생들만 해도 지금 학교요, 학원이요, 그리고 무슨 카페, 뭐 동호회 이런 거, 그 다음에 무슨 뭐 학교 내 동아리요, 이렇게 보면 이익사회가 훨씬 더 많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익사회의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, 한 개인의 영향을 끼치는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집단이 공동사회보다 이익사회의 개수도 더 많아졌고,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. 이해가 되셨나요?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